이 지원 동기는 알겠는데 원하시는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저랑 한번 사귀어 보실래요? 아, 죄송합니다. 헛것이 들려서.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. 다시 말씀드릴게요. 저랑 사귀실래요? 아, 반지음 씨. 솔직히 허언증 있죠? 아, 저 소문내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저한테 솔직히 털어놓으셔도 됩니다. 가세. 나랑 결혼하자. 응? 결혼하자. 아니, 이 와중에 어떻게 갑자기 프로포즈를 합니까? 이거 힌트예요.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궁금해하셨잖아요.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. 전무님. 무슨 일이시죠? 가장 중요했던 건데 못했던 말이 있어요. 반지음 씨, 대체... 왜? 생일날 고백받으면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. 좋아해요. 나 좋아해? 그건 다음 네 생일날 대답해줄게.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게 오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좋아해요. 전무님! 좋아해요. 어? 지금 어제 생각하셨죠? 아닌데요? 어젠 빗길을 잘 들어갔죠? 어제 그때는 비가 그쳤었는데? 아, 예, 그쳤죠. 예. 어젠 고마웠어요. 혹시 고백이 고마우신 건가요? 가요. 손이 참 부드럽네요. 급해서 잡은 겁니다, 급해서. 좋아서 잡은 게 아니라. 좋아서 잡은 게 아니래도 계속 생각날 것 같은데요? 이것 봐요,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데. 이게 입덕이 아니면 뭐야? 아니, 이렇게 훅 들어오면 내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, 예? 반지음 씨 타이밍이 좋았는데 근데 이 사이렌 소리는 뭐예요? 아,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는 게 좋아서요. 오래?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.
전무님. 반지음 씨가 그렇게 부르면 무서운 거 압니까?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? 뭘 그런 걸 물어봐요? 엄청 어릴 텐데. 에이, 말해봐요. 눈이 참 깊고 예뻤어요. 제 눈은요? 여기까지. 세 번째 고백은 내가 하게 해줘. 얼마든지. 전무님, 우리가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키스는 되는 거죠? 전무님, 안 들어오고 뭐 하세요? 아, 네. 아, 사진보다 방이 넓고 좋네요. 아. 전무님, 씻을까요? 예? 네? 벌써요? 먼저 씻을래요? 제가요. 그럼 같이? 예. 네. 그럼 가위바위보로 결정해요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아싸! 내가 승! 귀여워. 방은 어디예요? 방은 저 여기 있어요. 여기서 씻고 주무시면 돼요. 어디 가세요? 저는 제 방이에요. 아니, 왜 방이 두 개예요? 사람이 둘이니까 방도 두 개여야 하지 않을까? 아니죠. 1 더하기 1은 1이죠. 어릴 때도 우리 집에서 같이 잤는데, 한 방에서. 오늘은 내 방에서 같이 자면 돼. 나도! 아, 그땐 초원이도 있었거든요. 암튼 어릴 때 추억을 되살리면서 같이 한번 자보자고요. 얼른 씻고 오죠. 네. 도망쳐라! 한지음 씨? 뛰어, 빨리! 왜 여기... 저기요! 저기요! 뛰어! 아니, 무슨 일인데요? 아니, 먼저 이래요! 에? 아, 잡히면 끝장나요!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! 아, 저분이... 아, 오랜만에 뛰었더니 후달리네요. 아,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? 전무님 심심하실까봐. 에? 그냥요, 재밌잖아요. 보고 또 봤어요. 보석함 속의 동화책. 내가 반지음 씨를 짓누르던 돌멩이를 내려줄 만큼 큰 존재였다는데 그 엄청난 고백을 받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. 나랑 사귈래요? 아니요. 왜요? 나도 두 번 거절당했으니까 두 번 거절할래요. 대신 한 번에 몰아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. 나랑 사귈래요? 아니요.
한지음 씨, 나랑 사귈래요? 사귈래. 나 문서랑 연애할래.